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번 다산신도시에서 공실특집 2부 진행했었는데 마지막으로 3부까지 다산신도시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또 참고하시면 도움될 만한 내용들, 어떤 내용이냐? 바로 지금 전국의 부동산 아파트 매매 동향과 전세 동향, 그리고 경기도 매매 동향과 전세 동향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한번 이 화면 보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 바로 출발! 이것도 죄다 공실입니다. 그렇지. 아, 약국도 이렇게 문을 닫았어요. 아, 심각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붙어있다, 연수마. 따름 조성된 지 시간이 흘렀는데 여기는 점포개명 주택 필지죠. 공부지로 남아있네요. 공사비가 없어도 놔두나? 펜스는 쳐놨는데 이곳은 코너 자리인데 또 이렇게 공실입니다. 폴리프라자. 야, 이 폴리프라자가 의정부 밀라기 지구랑 안산에서 엄청 해먹었는데 요즘에도 많이 해먹고 있나? 예, 이 건물은 예스프라자. 역시 공실들이 있고. 야, 이 예스프라자가 의정부 밀라기 지구에서 한 15개, 열몇 개를 올렸는데 많이 해먹었지. 요즘에도 어디 가서 잘 해먹고 있나? 와, 여기도 1층이 죄다 공실입니다. 야,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코너바리 건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원이랑 더더욱 연결이 돼 있는데 방금 전면쪽보다 옆쪽은 더하죠.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일자로 다 공실. 야, 큰일 났다. 아, 이곳이 조동 초반에는 상권이 괜찮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슈퍼도 단지 내 상가로 들어오고, 그런데 중심상업지역이 조성이 되면서 상권이 죽었죠. 힐스테이트 CU가 들어왔는데 이 초반에는 슈퍼가 있었죠. 네 칸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개호실 아마 슈퍼가 들어와서 초반에 권리작업하고 나간 것 같습니다. 바닥 권리작업. 와, 이게 부동산이 이 단지 내 상가 한 동을 전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 경쟁 장난 아니겠다. 와, 빡치겠는데? 와, 양타 먹는 건 꿈도 못 꾸겠어. 5층으로 조성된 이렇게 아파트 맞은편에 클린 상가입니다. 야, 1층은 역시 죄다 공실이에요. 이게 이제 토지 분양부터가 경쟁 입찰로 시작하다 보니까 거품이 심하게 껴서 프리미엄은 또 경기도시공사가 다 먹고 결국은 분양가가 비싸게 분양이 됐다는 거죠. 그래야지 시행사도 마진을 남기니까. 그렇게 해서 수분양자들은 비싸게 분양받고 또 수익률에 맞춰서 빈대료를 또 높게 측정해서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임대료로 인해서 공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이것도 죄다 공실입니다. 이 다른 대단지 아파트 앞인데 근린생활실로 6개 부지 정도 필지가 부지랜다 필지죠 필지가 6개 필지가 이렇게 아파트 앞으로 나와 있고, 아, 단지내 상가도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오디오 프라자라고 써있네. 오디오 프라자 2번. 아, 죄다 공실이죠. 이제 앞쪽도 그렇고 옆쪽도 그렇고 공실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 단지 내 상가죠.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근린 생활 시설.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전형적인 안 좋은 상가예요. 보면은 상가 개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뭐 여기가 이제 후문 같은데 정문 쪽에 또 있겠죠. 상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상가 개수가
사무실이 하나 둘 셋 한 세 칸 정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이렇게 떡하니 계단이 있죠. 그리고 나무를 심어놨어요. 자연녹지나 완충녹지 개념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어놓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간판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죠. 거기다가 이 중로변 도로를 끼고 차로를 끼고 건너 바로 건너편에 이렇게 근생 근린생활시설 필지가 6개나 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한 거죠. 아, 이 시행사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이거 수분양자들 임차인들 어떻게 됩니까. 아 참. 저 아래쪽 법원 근처 상업지역도 진건지구라죠. 그쪽도 거의 뭐 이렇게 공실이 많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다산역 옆으로 상업지역이죠. 위쪽 상업지역 이쪽만 이렇게 그래도 상가들이 좀 차 있습니다. 거의 많이 차 있어요. 이쪽은 한 80% 정도 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기 여기서 약간 저 푸르조 쪽으로 내려가면 앞에 상가들이 1층이 공실이 많죠.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 좀 많고. 아, 이 공실이 심각한 문제죠. 예. 아, 역시 또 죄다 공실입니다. 야, 이 건물이 이제 위쪽으로 오피스텔 1층은 상가를 뽑았는데 아, 이거 또 언제쯤 채워지려나. 아, 이곳은 이제 다산역 앞으로 상업지 반대편이죠. 수변공원 가는 입구. 근데 이제 보면 오피스텔을 높게 지었고 그 1, 2층은 상가로 지은 그 건물이고. 야, 역시나 공실. 죄다 공실이죠. 이게 참 사실 오피스텔이 비주거용 업무시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거의 뭐 분양면적 15평 전용면적 한 6.5평 기준으로 원룸이죠. 거의 뭐 20만원 가까이 나오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분양받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지금 같은 금리 8%에서 10% 정도 됐을 때 이게 만약에 공실이 났다. 그런데 내가 분양받은 내가 와 뭐 한 1억 5천짜리 분양받아서 뭐 한 1억 그냥 대출로 갔어요. 와 그러면 관리비 20만원 만약에 근데 이게 안 나갔어 공실이 됐어 그러면 한 달에 관리비 20만원에 대략 이자 계산해도 10%라고 따지면 1억에 10% 1000만원이죠. 1000만원 나누기 12. 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100만원 가까이 100만원이 넘죠. 이자만 한 80만원 좀 넘게 나오겠고 거기다 관리비 20만원 100만원 넘는 돈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피스텔 원룸 기준으로 여기 남양주 기준으로 다산동 뭐 한 월세가 관리비 제외하고 한 50에서 한 80만원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와 월세를 받아도 관리비가 안 나가도 거의 지금은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 이자랑 퉁치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문제입니다. 그런데 공실까지. 야 심각한 거죠. 앞에 보이는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위에 지은 건물이죠. 일명 근린상가라고 하는데 1층, 2층, 3층, 4층, 5층 보통 영종률을 250% 주니까 최대한 5층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아, 이 코너 자리도 공실입니다. 야, 이게 가장 슬픈 내용인데 주인 직접 분양받으신 분이 이렇게 임대가 안 나가니까 직접 내놓으시려고 연락처를 적어놓으셨는데 이게 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이렇게 뭐 현수막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이게 점점 상가의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점포가 안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너무 많이 또 물건을 내놓으면 오히려 현수막이 여기는 좀 난데 제가 또 이따가 또 심각한 데를 보여드릴 건데 가치가 떨어지죠. 이게 왜냐하면 많이 내놓는다고 해서 물건이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내놔야 되는데 사실상 부동산은 뭐 10군데 뭐 진짜 100군데에서 일 제대로 하는 부동산은 뭐 진짜 10군데도 안 되니까 뭐 근데 제대로 된 부동산을 만나기가 쉽진 않죠. 아 참 문제입니다 진짜. 아 이 바로 뒤에 있는 건물 역시 오피스텔을 그리고 상가 1층으로 상가인데 역시나 죄다 공실이죠. 특별 분양인데 특별하게 분양하나 뭔 특별하게 분양한다는 거야 도대체. 역시나 또 죄다 공실입니다. 아유
진짜 공실 너무 많다. 아, 지금 이 보시는 단지 내 상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임대아파트에 위치한 단지 내 상가입니다. 그런데 매주 목요일 알뜰시장을 개장한다. 여기 알뜰시장, 여기 옆에, 위쪽에 또 임대아파트인데 그쪽에도 화요일날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족발 맛있습니다. 12,000원 미니 족발. 아, 그런데 중요한 건이 상가는 올 공실 상가. 그냥 전체가 다 공실이에요. 야, 여기서 또올 공실 상가는 처음 보네. 다산 신도시에서. 아, 엄청나죠. 진짜 죄다 공실입니다. 아, 그리고 이 맞은편에 반도교 보라 상가인데 예전엔 공실 많았는데 지금 뭐 다들 들어와 있어요. 공실한 지금은 3개 오실 정도밖에 없는데, 야, 이거 아파트 10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참 단지 내 상가를 25칸을 뽑아놨으니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쉽지 않지. 아, 이곳은 근생필지를 4개 정도 뽑아놓은, 4개 정도가 아니라 4개죠. 아, 그런데 이렇게 또 임대문이 그 그런데 3개 건물은 그래도 1층이 거의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건물 마지막에 올린 것 같죠? 그래도 나름 코너발인데, 아, 코너가 아니고 관대 꼈구나. 근생이 5개 필지네. 1개 필지는 저기 펜스 쳐져 있죠? 저곳. 아, 올리지도 못했네. 못 올렸어요. 그대로 공땅으로 남아있고 죄다 공실입니다. 2층도 공실이네. 방금 보신 건물 이렇게 가운데 통로로 해서 반대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공실 있고 옆에 공부지. 야,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아이파크였나? 여기가 조동 초기에, 다난신도시 조동 초기에는 괜찮았어요, 이쪽 상권이. 그런데 이쪽은, 이 단지 내 상가는 아이파크 맞구나. 공실이 없죠? 자리가 좋아요. 근데 야, 역시 너무 많이 뽑았죠? 이건 뭐몇 개야 도대체? 1층 한 20개 이상 뽑았죠? 아, 이것도 10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많다 진짜. 이러니까 공실이 생기지. 아, 그리고 이 얘기도 꼭 하고 지나가야겠다. 보면은 이게 우리 이제 근린생활 시설이죠? 상업지역 상가는 거의 그런 곳이 없는데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게 토지를 분양할 때 보통 도시공사나 LHL가 한 200평에서 한 300평 사이로 뽑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상가가 한 칸이 나와 있죠, 1층이. 그런데 보시면 주차장이 인아웃, 그러니까 진출입로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이 좁아요. 차량 한대 지나갈 정도로. 근데 이렇게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이걸 만약에 인아웃으로 뽑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상가, 요 상가 한 칸을 못 뽑아요. 그러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상가 한 칸에 2, 3억 정도 남겨 먹으니까 엄청난 손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불편을 감수하고도 이렇게 주차장을 좁게 뽑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1층만 날려 먹나? 그렇죠. 1층만 날려 먹긴 하는데 필로티류 위쪽으로 올리면 되니까. 이게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 좁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남겨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실인데, 야, 이게 뭡니까? 이게 현수막 붙은 거 보세요. 진짜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러면 상가 가치가 더 떨어진다고. 아, 이게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내놓는다고 좋은 게 아닌 게, 물론 여기 분양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절실하니까, 절실하시니까 임대가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야, 이거 좀 지나치다 싶네요. 아, 옆 건물도 이렇게 1층에 공실이 있는데 2층도 공실이고, 그리고 이렇게 푸르조 아파트가 1000세대가량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여기 앞에가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 건물 2층으로 올라봤는데 이렇게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들이 있고, 스탠드 연구와 벽걸이죠. 여기는 시스템 에어컨을 썼는데도 에어컨이 이렇게 나왔구나. 5매로 해가지고 영업 종료했네. 문을 닫으셨네요. 다른 곳에선 꼭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산신도시에서 공실특집 3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4부는 어디서 할 것이냐? 또 다른 지역에서 4부를 이어갈 곳이고, 4부가 이어지기 전에 먼저 바로 여러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곳은, 중간에 제가 이제 3부와 4부 중간이죠. 거기에 무엇이냐? 바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과 관련해서
몇 곳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사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실 문제, 이거 정부 그리고 나라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경쟁입찰제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항상 모르쇠 나몰라라. 그리고 이익만 챙기고 쓱 빠지죠. 아, 이거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뭐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 사건과 크게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유튜브로 접할 때마다 진짜,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떤 일이냐면, 바로 요즘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여기에 가해자들, 직접적인 가해자 44명, 간접적인 가해자 포함 나머지 175명, 총 119명.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진짜 뭐 이거는 개판으로 수사한 형사 그리고 검사, 이거를 거의 무혐의 무죄로, 대부분이 무혐의 무죄로 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겠고, 이거는 분명히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당시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국회의원들 평소에 그렇게 뭐 사건이 일어나면 진짜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막 달려나오고 뛰어나서 정말 열심히 주절주절하고 그러던, 특히 누구를 저격하는 건 아니에요. 뭐어 지금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뭐어그 외에 뭐 이재명 대표 등등 굉장히 많죠. 지금 이 밀양 사건에 대해서는 단한 명의 한마디의 말도 없습니다. 야, 근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박근혜 그 사태 때는 진짜 촛불 집회에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할때 너나나나 국회의원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 뭐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결국 누구 한 명이 거기에서 뭐 촛불 집회에서 이렇게 맨날 눈에 띄는 행동을 해서 대통령이 됐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당대표로 계신 분도 그 앞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같이 다 같이 한 팀이 된 것처럼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대부분 다들. 아, 지금 이거는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대통령령으로 시행 발령을 시켜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라 제가 한번 마지막에 이야기 꺼내봤습니다. 절대로 이게 여기서 그대로 묻혀서는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들면서, 말도 잘 이어서 안 나오네. 하도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 이게 말이 돼요? 피해자 여중생 한명 그리고 그 외에 그 가족들 상대로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참.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준비한 건 뭐냐면, 여기 남양주죠? 남양주, 제가 다산신 도시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남양주 동별로, 동네별로 이제 아파트 매매 동향 남겨드리면서, 이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